자, 이거 세 마리 9,900원. 자,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제... 자, 오늘 해코너에서도 단지 1점을 세이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해결하고... 하나비 찍으세요. 얘가 혹시라도 막 형이 찍힐까봐 노심초사하길래 찍히면 그냥 얼굴을 내보내든가 안 그럼 형을 그냥 모자이크로 처리해버리고 뭘? 얼굴 찍히면 군인 아니야 상관없어 이제 군인 아니야 군인 아니야 나 군인일 땐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게 있었어? 특전사였어? 아니 일반 군인도? 군인은 대외적으로 방송해라 우리 나가려면은 장관이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. 그냥 자기 맘대로. 개인 방송이야? 안 돼. 아, 진짜? 아무것도 안 돼. 그러니까 일반 그 병역 의무로 해갖고 2년 동안 하고 있는 애들 똑같은 거네? 군인 신분을 보면. 나 그거 처음 알았어. 그것도 밖에 나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밖에 그런 상관없는데, 방송 출연이나 라디오나 뭔가를 대외적인 걸, 그러니까, 그게 군을 대표하는 거잖아. 아, 그렇게 이미지가 비춰지기 때문에. 그럼 바꾼 게 있잖아. 중국에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 휴가 나온 애를 잡힐 때 있잖아. 그건 어떻게 하면 안 돼. 아, 원래는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. 그 올레 TV 같은 건 채널은 많은데 VOD 보려면 다 유료잖아. 그렇지. 근데 이거는 대부분 80 후반 90도 하니까 힘은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딱 80 초반이거든. 근데 그걸 하려면 근육도 여기서 근육 난 필요성을 느끼고 한번 쫙 커팅을 할 거. 찍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회 나간다 그러면 그것만 딱 끝나면 나 이제 원래 상황 가야 돼. 나는 나 여름에 수영복을 입어야겠어 막 그런 게 있잖아. 저렇게까지 진짜 솔직히 무술가 딱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. 태어난 게 있어. 사람마다 비율이 다 달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얘는 모두 살이 안 쪄라는 거 있잖아. 美味しいみかん。美味い。